13라운드 시장 대 민생 베이징의 대결. 자, 오늘 12라운드 청도와 충칭의 대결, 이 연기 대국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2대2 청도의 주장승입니다. 자, 이제 네. 리시아노 선수가 판팅이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요. 네. 시즌 전적 12승 2패가 됐습니다. 11승 2패네요. 11승 2패, 그리고 판퉁이 선수는 8승 3패가 되었습니다. 하나, 네. 둘, 저는 넷, 여전히 변수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섯,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런 자리를 뒀을 때 역시 끊기는 수가 있어서 지금 이런 좋은 패감들을 찾아내기가 쉬운 곳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일단 최대한 버텨봐야 됩니다. 이런 자리들이 전부 다 패감으로 들을 수가 있어서 제 흙도 이제는 하나 뭐 찌르는 건 이제는 패감 아닙니다. 여기를 이어버리면 아. 네, 이대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고요. 그렇다면 결국 중앙을 써야 되는데 중앙은 결국 미지수거든요. 이런 자리는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수순을 보면 정확하게 보면 가능한데 네.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정확하게 두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강동윤 선수는 한 번 더 초읽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고요. 또 강동윤 선수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잘 두거든요. 네. 네. 정말 이렇게 상대를 끈끈하게 버티면서 좀 괴롭히는 그 힘이 강한 선수입니다. 지금도 무난하게 줬으면 졌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묘한 곳들을 잘 버텨내서 결국엔 패까지 만들어냈고요. 네. 참 이런 장점이 수익기 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형세 판단이 정확해야지 내릴 수 있는 결단력이거든요. 네. 졌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네. 그런 승부 감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민첩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패감을 쓸만한 곳도 딱히 안 보이거든요. 네. 하나밖에 없는데 백은 찌르는 수, 이쪽 찌르는 수 두 개는 확보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악수 패감을 쓸 수 있느냐? 네. 이 자리도 하나, 일단 부담스럽고 넷, 이런 것도 부담스럽죠? 넷, 다섯, 여섯, 일곱. 흙도 지금 어렵게 느낄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어렵게 느낄 겁니다. 처음에 단수를 쳤을 때 설마 저걸 버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차이는 줄었는데 아, 이것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10집 정도 이득을 봤는데 흙도 10집은 충분히 되는 자리라서 네. 여기서 지금 인공지능 여기서 이 수를 두면 아, 지금은 타이밍이 나오는군요. 지금 나오나요? 그런데 이거 혹시 이 바꿔치기 얘기하나요? 아, 한 수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 근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신인데요. 정말 이거는 정말 승부 감각에 의해서 내릴 수 있는 결단입니다. 네. 지금 바꿔치기 크기 자체가 50집 이상이기 때문에 네.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초읽기라서요. 네. 네. 버팁니다. 이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차이는 돌아왔고요. 정말 큽니다. 어떤 패감도 이제는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서요.
저기 있어도 교환만 있으면 뭐 들여다보는 수가 안 되고 네. 또 이쪽으로 차단하는 것은 다시 한번 폐가 만들어지는데 이 폐는 자체 폐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러 개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강동윤 선수는 KB리그 한국물가정보팀의 주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리그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 물가정보팀이 매 라운드 에이스 결정전을 두고 있는데 어제는 좀 승부가 빨리 났어요. 네. 그러면서 좀 빠르기가 실수가 있었고요. 아,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도 훗날 몇 수를 더 놔야 되는 건가요? 그 지금 자리에 오면 네. 이렇게 나중에 약간 빠지는 수도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는 모양이라면 수가 줄어들어서 네. 다른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제 이어야 되는 건지 젖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득을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이 판단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 패감을 받는 거는 지금 패로 이기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뭐 이 자리는 느낌으로는 반집 이상 손해 같아 보이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집으로 버텼습니다. 네. 과연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변할지 다시 찔렀을 때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 반대쪽에도 빅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해버리면 이제 빅이 나는 순간 다 잡혀버려서 이건 또 안 되고요. 그러면 찌르면 둬야 되고 이제 팻감은 다시 한번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흙이 조금만 삐끗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개. 일곱, 여덟 이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흙의 처리가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강동윤 선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강동윤 선수는 유리할 때보다 불리할 때 더 잘 둡니다. 그때부터 이 선수는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강동윤 선수를 상대할 때에는 유리하더라도 절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군요. 네. 끝내기 수순에서는 오히려 강동윤 선수가 훨씬 더 어려웠고 네. 정확히 하더라도 한 두 집 반 정도 불리했었는데 결국 이런 변수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양한 각도로 보는데 변화가 왜 이렇게 어렵죠? 지금 뭐 보여주는 수순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흙도 평범하게 받아서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네. 걸까요? 결국 아직까지는 이득을 별로 못 봤어요. 네. 한 10집 이상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이제 자체 팻감들이 지금 100에 한 석집 정도는 손해를 봤을 텐데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정확한 수순이 되면 이것도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여기를 때리고요. 네.
뭐 결국에는 이 자리 씁니다. 이제 이 자리 썼을 때 네. 이제 백은 여기를 빨리 해야 돼요. 네, 그러는데 다시 때리고 뭐 정확한 수순 보면 뭐 결국에는 어떤 바꿔치기가 나오냐면 백이 이렇게 잡고 흑이 대마를 잡아서 꽤 미세해진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변한데요. 네, 지금 대변화가 나오는데 네. 지금 그래서 여전히 형세는 오리무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흑의 한 수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 이런 곳을 써야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뭐 반대쪽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써야 되는 것인지 백도 한 팩감 남아있고 또 악수팩감을 쓴다면 두 개 정말 훗날 비상수단까지 생기면 뭐 이런 것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흑도 지금처럼 두면 손해를 좀 보고 내려설 수도 있고요. 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바둑은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네. 예. 이 그래프는 흑이 정확하게 두고 바꿔치기가 나왔을 때의 그래프인데 자, 신의 영역으로 갔을 때의 수치인데요. 자, 류희앙 선수 처음으로 초읽기를 사용을 했고 4회 남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강동윤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바둑 강동윤 선수는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뭐 본인의 주특기이기도 한데 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이겼다고 생각이 들었던 흑이기 때문에 정확한 흥수 자체가 꽤 어려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계속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이곳이 정수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두는 것은 당장에는 여기를 뒀을 때 수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는 뭔가 첫인상부터가 좋지가 않은데요. 탈락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 두고 받으면 반대쪽을 찌르고 이어서 좀 정확한 수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것까지 보는 것 같아요. 받아주면 이을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잇고 수를 늘려서 전체를 수상전한다? 네. 거의 보는 게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장면에서 류희앙 선수 초읽기를 2회 연속으로 사용을 했고요. 와...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초읽기 상황에서 네, 3회 연속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두 선수 모두 초읽기 2회씩 동등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자리를 둬서 지금 여기서 한바탕 변화가 더 나와요. 뭐 그냥 변화가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변화도 있다고 합니다. 뭐 저 찌르면 반대를 찔러서 또다시 바꿔치기. 그래서 지금은 네, 네, 정말 그렇게 어렵게 보이긴 합니다. 네. 이 자리도 일단 먼저 이 자리를 두면 받는 것은 그냥 끝이에요. 이건 아무 수도 안 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40집짜리 손해를 남겨놓고 패를 시작해야 되는 거라서 네. 지금 흑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까지 가나요? 네. 수가 안 보일 거예요. 네. 자, 이 장면에서 초읽기를 4회 연속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된 류희앙 선수. 참 죽다 살아난 느낌이고요. 네. 오히려 지금 흑이 정말 초조할 겁니다. 수는 안 보이지, 초읽기는 조여오지. 뭐 이럴 때 가장 괴롭습니다. 네.
백감이 하나만 더 있어도 되는데요. 지금은 하나가 더 없어요. 흑이 백은 이곳 하나가 있고 뭐 하나만 있으면 좀 악수를 써버릴 텐데. 참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선수,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또 강동윤 선수, 이세돌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지금 이것도 일단은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냥 안 받는 것은 뭐 지금은 이런 자리가 선수가 들으면 네. 또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교환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쳐도 이쪽 찝는 자리가 있겠네요. 다시 패가 되는 건가요? 다시 패가 돼요. 다시 패가 되는데 네. 지금 이 패는 아무래도 자체 패감이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이것도 머리 아픈데요. 아, 그래서 받아주는 선택입니다. 네. 나는 하나 더 있다. 아. 네.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하나만 더 있는 거죠? 백의 네. 백감은요? 뭐 백은 잊고 나서 패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엔 이것은 집으로는 좀 손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그런 것 없이 다 써야 되고요. 이제 잊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흑도 이곳에 백감, 백도 이 자리에 자체 백감이 있어서 네. 하나씩 나눠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백이 약간은 손해예요. 지금 강동윤 선수 계속 얘기하네요. 뭐 이런 악수 백감 이제는 못 둘 것이다. 하나. 이제 계속 상대가 시간을 쓰면서 못 두고 있어서. 감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고요. 일곱, 여덟, 네. 아홉. 자, 그 팩감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훈 선수도 중앙 팩감을 받으면서 버텼던 거고요. 네, 아직은 더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 문제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꿔치기를 하면 백이 승리. 그런데 다시 한번 흑이 있고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있고 단수치고 지금 자체 메우는 자리만 되면 집으로 백이 손해라고 합니다. 이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흑이 다시 역전. 왜냐면 놓고 때리는 손해를 보는데 자연스럽게 끊는 자리까지 들어서 네. 그동안 이득 본 것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수를 메어가는 과정에서 또 백의 살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끝내기로 이득을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지금 이공진호 계속 그래프가 바뀌는 이유는 그만큼 수익기에서 다른 수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흑이 더 좋은 수순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흑이 먼저 어렵게 두면 사실 이 장면에서 지금처럼만 두면 정확하게 두기도 쉽지 않거든요.
일단 저런 자리는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 일단 흙이 젖힐 때 백도 호구 치는 아 그런데 정말 두긴 두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수가 없어서 네. 지금 문제를 풀어냈고 강도기 선수도 저 수를 염두에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자마자 뭔가 좀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참 승부호흡 자체가 네. 대단합니다. 정말 두 선수 모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도 바꿔치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미세한 차이거든요. 네. 자, 대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참 이 초읽기 속에서도 두 기사 정말 동물적인 그런 승부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찾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네. 네, 그 자리는 찾았어요. 와. 네, 이때는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네. 이때는요. 이때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지금 승리인데. 네. 아, 과연 할 수 있을지. 백도 다른 대안책이 있나요? 팻감을 사용을 할 만한 게 지금 다른 대안은 뭐 잊고 나서 둘 수 있습니다. 다시 때릴 수가 있어서 둘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왜 백이 승리를 거두냐면 아까도 미세하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흙이 이게 한 수에 한 집 손에가 와 있어요. 네. 그 자리에 지금 준비를 해놓고 네. 있는데요. 지금 강등현 선수가 그 상대가 생각을 할 때 이런 바꿔치기까지 염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을 여기서 1분 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와. 뭐 지금은 여기를 때리면 지금 이 차이가 아니거든요. 버텨야 된다고 지금 하는 건데 네. 때리고 지키면 네, 그러면 지금 차이는 한 두 집 반 정도. 자, 하지만 정리되는 순간 뭐 더 이상 변수가 없어서. 네. 유예양 선수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노타임으로 때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강정현 선수는 빠르게 뒀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찝어간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아무 문제는 없는 곳이고요. 차단은 있는데 넘어가면 그만이라서. 네. 시간 연장책으로 둔 걸까요? 지금 그냥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오히려 류양 선수가 더 흔들리고 있군요. 너무나 어려운 장면이었었는데 강동윤 선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류양 선수는 이렇게 버티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50집짜리 패를 버틴다는 게 네. 좀 웬만한 선수는 생각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초읽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죠. 자, 이곳이 정리가 된다면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날 자리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밀하게 형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둑은 한 수예요. 여기서 한 수 실수하면 다시 역전입니다. 네. 자, 류양 선수는 이 한 점을 따냈을 때는 필연의 수순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참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도 이쪽을 만약에 때리는 순간 끊고 나서 붙이면 역전입니다.
여덟, 네. 아홉. 자, 바꿔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차이는 꽤 줄어들 텐데요. 네, 석집까지 줄어드는데 뭐 이제는 변수가 전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퍼센트는 더 올라갑니다. 이제는 정말 마무리가 다 된 모습이고요. 연결하면 있는 것과 이쪽이 맞보기. 그러다 보면 이 끝내기가 마지막인 것 같고요. 네. 하나, 둘, 셋. 참 감각 자체가 네. 다섯, 여섯, 남다릅니다. 일곱, 여덟. 참 그런데 상대가 아무리 좀 많은 장구를 하더라도 바꿔치기 하는 거 언제 계산했을까요? 네. 이런데 어딘가를 둬야 된다는 것을 네. 안 것도 신기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와중 개강한 것도 참 대단합니다. 참 내 수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최선의 수도 발견을 했고 그 속에서도 또 형세 판단도 정확하게 했고요. 열, 스물, 서른, 마흔, 일곱, 마흔, 여덟. 하나. 50집? 이거 55집짜리였습니다. 네. 네. 흑집 50, 흑집 50집에 100집 한 5집이라서 거의 한 55. 아, 상대는 또 안팎으로. 100집 한 18집 정도가 늘어났고 19집, 아, 그러니까 20집 정도겠네요. 30. 그것도 한 50집은 훨씬 넘는데 아, 그러면 흙이 더 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 패가 있었잖아요. 네. 예, 흙은 패로 5집을 한 거네요. 아. 예, 그런 와중에 여기 한 집 한 수에 한 집 손해가 있어서 네. 강동윤 선수 손해를 거의 안 봤습니다. 정확하게 해보니까 그렇네요. 대단하네요. 예, 지금 그 판단을 이 짧은 시간 안에 해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참 강동윤 선수의 승리는 이런 짜릿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이 선수가 불리하면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네. 참 신기한 선수입니다. 끈끈합니다. 이제 중반한 때는 약간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는 좀 위기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정확한 응수를 했고 또 형세 판단도 정확했습니다. 자, 여전히 열심히 형세 판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강동윤 선수. 이제는 좀 어렵지가 않아요. 뭐 연결하고 하나, 둘, 이제 셋 이 자리 딱 맛보기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서 이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가장 커 보이고요. 아니죠? 네. 다섯, 이 자리 붙였다가 찔러서 큰일 납니다. 여덟, 아홉. 어? 어? 무슨 수죠? 패인가요? 어떻게나요? 지금 형세 판단이 아니라 패감을 계산하고 있었나요? 무슨
지금 이것은 다시 한번 변화가 만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넘어가서 할 수 있었는데 네. 강정현 선수는 지금 이 패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보고 패를 버틴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지금처럼 있게 되면 이것이 한 집 정도 이득이다. 지금 패를 이겼을 때 따내면 그 다음에 흑의 대마도 걸려 있다는 네. 뜻인가요? 그렇기는 한데 네.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백이 이렇게 하더라도 네. 뭐 엄청난 이득은 아니거든요. 한 세 집 정도 이득인데요. 지금 계산해서 지금 이길 수 있었는데 엄청난 변화 만들어냅니다. 참 강동윤 선수는 일단 생각하는 발상부터가 버티는 그러니까 손이 바쁘게 움직였었어요. 네. 그게 형세 판단이 아니라 팩감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세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팩감이 두고 네. 이 자리 두고요. 그러면 팩이 팩감 하나는 있습니다. 네. 네, 하나는 있는데 다시 때렸을 때 이 패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판단이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잡았던 게 도로 잡히고 이제 양쪽이 아 그런가요? 설마 다시 이쪽을 잡아서 괜찮다? 네. 근데 그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예. 네. 예를 들면 백이 이렇게 잡고 흑은 이곳을 두고 연결을 하면 이 바꿔치기 계산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와, 서른 집이고. 네. 아 근데 신기하게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아. 네. 지금 백이 서른 집. 반대로 이것도 열, 스물, 서른 집이 오히려 안 난다고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강동윤 선수의 판단이 네. 하나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맞는데 이 두뇌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아 강동윤 선수의 이 실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집 계산으로만 하면 네. 지금 흙이 살아가고 잡는데 백이 다시 한번 이 전체를 잡게 되면 그것은 백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참 강동윤 선수는 저런 수들이 정말 잘 보이나 봐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지금 꽤 미세해지긴 했습니다. 지금 강동윤 선수가 한 가지 깜빡한 하나, 게 둘, 있네요.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지금 강동윤 선수는 지금 한 팩감 있잖아요. 네. 때리면 여기서 팩감이 없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이쪽 팩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건데 네. 이렇게 먹여치는 팩감 하나 있는데요. 아... 네, 이쪽 먹여치는 팩감이 하나 있어서 네. 때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때립니다. 그럼 여기서는 팩감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악수 팩감을 쓰는 것은 집으로 꽤 많은 악수기 때문에 네. 아 이것도 또 안 되네요. 잊고 아, 잡을 때 이게 다시 잡히네요. 네. 그래서 때리고 먹여칩니다. 다시 때려요. 아 이것도 아니죠. 여기를 때리고 먹여치면 이쪽을 때리고요. 다시 때리고 살자는 팩감을 쓰고 하나 둘 지금 이런 바꿔치기 보여주는데 아, 이런 바꿔치기가 됐을 여섯, 때 지금 한 집 정도 우세하다 여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이득 봤는데 여기서 다섯 집은 더 손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위기는 강동윤 선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 자체 팩감을 못 봤을 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게도 이 바꿔치기는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네. 그 계산은 백이
백은 서른 집이 조금 더 두터워 보이는 반면에 이 자리는 서른 집이 조금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그 바꿔치기를 계산한 것은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만 아,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 이 자책감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나, 둘, 계산으로 갔으면 지금 세 집 반이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지금 한 수 한 수 두면서 여섯, 충분한 시간을 썼기 때문에 계산할 시간은 있었는데요. 아,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네. 자, 냉정한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근데 아직도 변수는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네. 네, 이 자리를 아마 때릴 텐데 이제 무난하게 진행되면 그래도 백이 괜찮습니다. 이제 무난하게 서로만 진행되면 괜찮을 텐데요. 또 버티는 수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때리고 이쪽을 뒀을 때 사실 이 자리가 꽤 큽니다. 네. 왜냐하면 자체로 여섯 집인데요. 지금처럼 두게 되면 그냥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호크가 있으면 아... 지금 막았다가는 다시 한번 아 아니군. 네 아니네요.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는 아 살아 있었네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도 지금 미세하긴 하지만 지켜낼 수 있겠네요. 자, 어려운 길로 갔는데 자, 승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도 또 때리고 무난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한번 패로 버텨볼 것인지 두 점을 살리고 버틸 수도 있을까요? 이제 이쪽에 또 패감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당장에는 이쪽을 때리게 되면 여기가 이 끝내기가 꽤 큽니다. 이렇게 끝내기 하는 수단들이 있어서 지금처럼 만약에 전부 다 놓고 때리는 것과 네. 원래는 젖히고 나서 이렇게 크게 집을 다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변수는 젖혀놓고 이쪽 패감을 쓰면서 패를 버티는 게 가장 어렵긴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1단락이 되겠습니다. 가슴 철렁했어요. 네.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도 오히려 패감을 만들면서 버텼으면 지금 때리는 것도 굴복을 시킬 수도 있었고 이런데도 버틸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웠는데요. 네. 지금 중앙보다는 지금 강동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자리가 끝내기로 더 큰 건가요? 네. 지금 이곳은 한 6집 반 정도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집 정도? 네. 일단 단수가 보이면 좀 습관적으로 두기가 쉬운데
끝내기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만약에 다른 끝내기가 있었다면 때리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잡고 이제 지키면 뭐 더 이상 끝내기가 없어서 이것이 정수였습니다. 지금 강대훈 선수가 계속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지금 흙이 잡았던 돌이 오히려 백이 잡았고 백집에서 흙이 다 잡았고요. 프로기사들은 이 수순을 보지 않고 지금 이 모양만 보더라도 바꿔치기가 났구나, 아, 패를 몇 차례 했구나, 딱 느낌으로 알 것 네, 같아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뭔가 모양이 심상치가 않죠. 자, 표정은 정말 너무 심각한데 네. 그런 와중에 정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좀 해프닝은 있었는데 네. 딱 반집 정도는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 없는 게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 남아있으면 중국 룰이잖아요. 네. 그럼 이 중국 룰은 결국에 이런 패가 있으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공배를 메우면서 버틸 수가 있어서 이 차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 시장과 민생 베이징의 13라운드 대결에서는 주장전에서 천야호의 선수가 김명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또 속기전에서는 시와홍 선수와 후주아오 선수가 만났는데요. 2001년생의 시와홍 선수와 또 2006년생의 후주아오 선수 두 신예 기사가 만났습니다. 시영홍 선수는 이미 좀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또 커리어를 많이 쌓은 선수인데요. 대만에서 8관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압도적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역시 세계 무대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큰 활약이 없어서 네.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는 이곳을 젖히고 이때도 있는 것보다는 찝는 것이 좀 더 이득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찝게 되면 백은 네. 하나,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집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때리고 뒤로 받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한 집, 두 집을 당했지만 이 패는 흙이 다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약간이지만 이것이 더 이득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반집 승부에서는 저런 자리 최대한 버텨가야 되겠죠. 네, 지금 변수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하지만 이바둑은 백도 이렇게 자체 패감이 어느 정도 있고 흙이
잡힌 곳에서 그렇게 패감이 별로 없어서 이제 공배를 메우면서 전부 다 버티는 것도 좀 불가능해 보이긴 하네요. 네. 이제는 백이 이겼습니다. 워낙 미세해서 둘 때마다 계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의 이런 버티기 속에서 반집 승부. 네, 지금 이 전체가 71. 지금 100. 집도 거의 90지. 지금 집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아서 계산하기가 그렇게 쉬웠던 바둑은 정말 아니었는데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바둑은 정말 만약에 대면 대국이었다면 사석도 꽤 많아서요. 한 20개 정도 돼서. 그렇네요. 네. 패도 많이 했고요. 세기도 꽤 어려웠을 겁니다. 네. 대면 대국이었다면 이 사석통에 이렇게 20개 가까이 쌓이게 되면은 이 사석통에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오직 바둑판으로 외워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남의 돌을 만지는 것은 좀 실례라서 네. 자체 바둑판으로 좀 외워야 되는데요. 이제 하도 패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전부 세기도 어렵고요. 이런 것도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자리 보면은 따낸 자리처럼 보이는데 따낸 자리는 아닌 거죠. 네. 지금 집이 자연스럽게 난 거고. 네. 반면에 이 자리는 따낸 자리입니다. 네. 여기서 패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둘 다 안 세다가 흙이 익혔기 때문에 흙만 셉니다. 아. 네. 뭐 여기 뭐 서로 하나씩 계속 세는 것이 아니라 네. 뭐 5대 4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이 익었으면 흙이 하나. 보통 이렇게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수순으로 두어갑니다. 이렇게 바둑판에서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하다 보면 어딘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꼭 생겨요. 또 특히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빨리빨리 세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석이 많은 바둑은 꼭 미세합니다. 지금 정도면 강동윤 선수도 좀 표정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있고 또 이 바둑은 온라인이라서 사석도 다 알고 있어서
이제는 좀 계산서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연기판이었던 12라운드 청두와 충칭의 대결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과는 청두가 2대2 주장승을 거두었고요. 또 이렇게 승점을 보태게 되면서 청두 자 현재 3위의 자리에 있는데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정말 까다로운 팀인 충칭팀을 이겼는데요. 네. 지금 양딩킹 선수와 리시아나오 선수,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톱인데 그 팀을 꺾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충칭팀은 중국 랭킹 2위의 리시아나오 선수와 3위인 양딩신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강한 팀이고요. 2, 3위가 나란히 있어요. 제 수보랑조 팀은 그야말로 엄청난 팀인데 세계 랭킹 1등 신진서 선수 또 이제 렌샤오 선수가 원래 한때 항상 5위권 안에 있었던 선수고요. 하나, 둘, 또 리칭청 선수 넷, 최근에 다섯, 랭킹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셰커 선수 네. 여덟, 아홉 또 수벌 황저우의 셰커 선수는 자, 오늘 리시엔하오 선수가 패하기 전에 유일하게 또 패점을 안겼던 선수입니다. 이 5라운드에서 셰커 선수가 리시엔하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셰커 선수는 올 시즌 9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바둑은 뭐 중국문도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반패가 딱 두 개라서 뭐 맛보기네요. 서로 딱 하나씩 나눠 갔습니다. 이제 중국룰이 정말 재밌는데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다 끝났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없는데 하나씩 남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배를 메우면 이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 왜냐하면 때리고 나서 계속 패를 버팁니다. 이 패를요. 아, 네. 네. 그래서 중국 룰은 상대가 이렇게 있기 전까지는 두면 안 됩니다. 네. 아, 남아 있는 이 패를 계속 버티면서 공배를 메워갈 수가 있겠군요. 네. 이 모양이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공배를 메우면 여기를 이으면 안 돼요. 네. 계속 공배를 같이 메우는 게 정수입니다. 이제 이걸 놓쳐서 역전당한 경우가 실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제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국 바둑판에 돌이 하나로 더 많으면 그 돌을 집으로 좀 세주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자, 계속 이렇게 동등한 조건을 유지한 채 공배를 메워야 합니다. 네, 흙이 이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때 둬야 됩니다. 지금 이 바둑은 다행히 패감도 많아서 이제 혹시 그렇게 버티더라도 괜찮을 텐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을 때 이어야 되고 네. 공배를 메우면 공배를 같이 메워야 됩니다. 이제 강동윤 선수도 워낙 이제 중국 리그도 많이 나갔고 네. 또 세계대회도 많이 나가서 이런 부분에 숙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끝까지 공배를 메우고 있죠. 마지막 네. 메우고 이을 때 이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반집 승리했습니다.
정말 치열한 파동을 보여주고 또 조용히 퇴장을 하고 있는 강동인 선수. 정말 마지막 끝내기 수순 자체가 네. 정말 상대가 실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좀 작정을 하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웬만한 선수는 이 바둑은 절대 못 이겼을 텐데요. 저희가 강동인 선수의 대국을 중계할 때는 강동인 선수의 장점이 발휘가 되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치열했던 대국 강동인 선수가 100반집승을 거두었습니다. 끝내기 부분에서 서로 50집이 넘는 박거치가 만들어졌고요. 결과는 반집이었습니다. 자, 2022 중국 갑조리그. 자, 오늘 청두와 충칭의 대결, 시장과 민생 베이징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자, 또 다른 빅매치죠. 주장전 류시엔 하오 선수와 판핑엔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2022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 자, 청두와 충칭의 대결. 자, 이 두 팀은 한국 용병 선수가 속해 있지 않은 팀인데요. 하지만 3위의 청두 그리고 7위의 충칭의 대결 그리고 이 주장전 자체가 워낙 빅매치다 보니까 이 대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 선수보다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 1호입니다. 중국 랭킹에서는 리시엔 하오 선수가 2위, 그리고 판퉁이 선수가 4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리시엔 하오 선수는 제 20위권대에서부터 2위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의혹도 받고 있고요. 이제 중국 랭킹 1위 커제 선수와 랭킹 점수 차이가 6점 차이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뭐 근 2년간 성적만 놓고 보면 압도적입니다. 네. 커제 선수와 정확하게 전부 다 하더라도 훨씬 더 좋고요. 자, 작년 상금 랭킹에서는 리시엔 하오 선수가 1위를 차지를 했고 또 중국 랭킹에서도 커제 선수를 위협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보통은 받아주는 건데 지금 늘고 나면 두겠다. 그냥 흙이 두는 것은 여기 붙이는 자리가 좀 싫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받지 않았고. 얼만큼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지 또 어려운 장면에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때 어떻게 풀어갈지도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수는 좋습니다. 한 칸을 두면 이 들여다보는 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수는 끊어달라. 그러면 백이 반대쪽에서 집을 키우고 싶은데 이게 좋은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버리면서 좋은 모양 갖추겠다는 겁니다. 유도를 하는군요. 네. 자, 일단 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초반이라서 이 선수가 초반 진행 자체가 거의 완벽하긴 해요. 좀 정형화된 포석보다는 좀 두 선수가 좀 중앙 위주로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중앙 바둑으로 뒀을 때 완벽하게 두는 게 꽤 어렵긴 합니다. 네.
지금도 도망가면 살 수 있다는 뜻이고 뭐 그러면서 여전히 또 역습까지 보는 수입니다. 이 안에서 흙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형태인가요? 백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수의 좀 강점이 나오는데요. 나오는 것은 나와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양곤마가 되면 좀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씌우는 것은 역시 붙였을 때 음수가 좀 없고요. 그래서 물어본 수가 있는데 원래는 앉아?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잘 이용한 수였습니다. 이 수가요. 이걸로 백의 모양을 좀 눌렀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여기는 받아주는 것은 당해서 네.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아.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그럼 막히면 또 있습니다. 아. 백의 반발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겠다. 리듬을 구하고 있는 수순이었습니다. 정말 사실 어려운 장면인데 네. 어떻게 보면 잘 처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 두 점이 갇힌 건가요? 네, 하지만 이 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한 칸을 뛰는 게 정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뛰더라도 갇혀 있고 살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네. 예를 들면 끼워 이으면 지금처럼 되는 모양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찝을 사람은 없잖아요. 네. 네, 이렇게 교환이 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뛰는 게 좀 더 나았습니다. 자, 이걸로 만족을 한 것일지 조금 더 소극적으로 지켰는데요. 지금 이 수도 들여다보는 수가 조금 더 정수였고요. 이제 뒷맛이 꽤 나빴습니다. 아, 아직 뒷맛이 남아 있는 건가요? 최근 이 선수의 바둑을 보면 한 두 집에서 세 집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예, 이 바둑은 지금 이 수는 꽤 큰 실수였고 네. 결국 여기의 변수는 이제 대구 끝날 때까지 흙만 부담으로 좀 남고요. 좀 신경 쓰이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백도 좌변에 백 두 점을 내어주긴 했습니다만 정말 좌상귀가 정말 통통하게 들어왔네요. 네. 지금 이쪽을 내어줬더라면 한 칸으로 있으면 중앙도 좀 더 좋았고 좀 날일자로 있으면 지금 이것은 잡는 것과 뜯는 것이 맛보기라서 좀 더 깔끔하게 둘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바둑은 흙이 좀 더 부담스러운 바둑 됐습니다. 자, 이제 넓은 형태의 우변에서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백의 확정가는 많은데 흙의 이 우변의 형태가 사실 너무 좋아서 백도 풀어가기가 쉬운 바둑은 아닙니다. 뭐 그냥 살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런 데를 끊어서 좀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한 점을 버리고 붙여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변에서 타계를 하고 있는 판퉁이 선수 탄력적인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계속 이 자리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이것이 아니라면 지금 바둑은 아직까지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흑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불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자리 처리가 되겠는데요. 네. 역시 수가 오니까 좀 정리가 됐다는 뜻이죠. 이제 들여다봐서 네. 좀 해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전체를 끊어갔습니다. 네. 자, 전체를 끊는 것은 뭐 수상전이 좀 어려워서요. 네. 지금처럼 둬서 두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계속 패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좀 백도 아까울까요? 네. 일단 좌변 쪽은 상당히 아까운데 네. 지금 판팅이 선수는 이 패를 지금 이기겠다. 그래서 지금의 정수는 받는 거였는데요. 흑도 계속 버티고 있는데요. 흑이 패를 버티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백은 패감이 있는데 흑은 패감이 전혀 없어서 이수로도 그냥 뒤로 받아주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하변에서 흑이 계속 패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를 끊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어떻게 보면 백이 패감을 도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고 다시 한번 때리면 한 점 잡는 것 자체가 백이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 이것은 발전성 차이도 워낙 많이 나서 흑은 백이 들어왔을 때는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되는 패입니다. 결행을 합니다. 네, 오늘 대국을 보면 그래도 이 선수가 초반 일출이 굉장히 높은데 네. 오늘 바둑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네. 지금 부분 접전에서는 확실하게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팅 선수는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은 패감이 있고 흑은 패감이 없다. 이 다음에 왜 흑의 패감이 없는 건가요?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 하변을 밀어가는 것도 패감이 듣지 않나요?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아, 예를 들면 네. 이것은 받아줘도 다음에 늘어가면 잡히는 돌이에요. 네, 부담이 더 커지겠네요. 네. 아, 위로. 이것도 지금은 해소했다면 많은 차이로 앞서 있었는데 네. 이거 계속 버티네요? 엄청난 실수였고요. 아. 그런데 지금 판팅이 선수 생각은 다 받아도, 그걸 다 받아주더라도 내가 패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악수를 내가 쓰고 패를 버티면 이 패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변에 흑이 단수 치는 패감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이쪽도 있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호구 안으로 들어가나요? 너무 악수긴 한데 네. 뭐 그 패감 쓰겠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흑집
안에서 이렇게 팩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두터움 이런 부분에서는 손해가 크진 않겠지만 호구에 들어가는 형태는 웬만해선 잘 안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작습니다. 이런 두 점은 너무 작아서 네.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커서요. 네, 지금 때렸는데 다시 때렸을 때 이때가 어려워요. 이제는 네, 이제 늘 수는 있는데 보통은 늘게 되면 그냥 이 자체로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좀 얘기를 듣고 있는 모양이라서 이제 보통은 그냥 느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 정말 끝에 끝까지 왔군요. 자, 이렇게 남겨놓고 합연 큰 자리를 네. 차지합니다. 여기서 뒤로 가는 것은 거의 이제 바둑에서 나오는 경우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참 판팅 선수가 모양은 좋지 않은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 패를 굴복시키고 이런 데를 젖혀가서 한 점은 내어줄 수는 있는데 이것도 선수고 이 두 점 더 제압을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들을 좀 보는 수순이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악수 패감을 많이 두긴 했는데 결국엔 패를 줬고 중앙도 흑기 먼저 뒀을 때는 다시 한번 큰 잽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패의 공방은 흑이 조금 더 잘 됐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이 두 점을 계속 압박을 줄 수 있을지 역시 패가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군요. 네. 이런 데 붙이는 고 젖히는 자리들이 좀 급소 자리들이라서 탄력이 있습니다. 제 여기도 젖히기가 좀 어렵죠. 다시 한번 2단 젖혔을 때 이때 어딘가를 끊고 나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약점이 두 개가 있어서 지금 판팅 선수는 타계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거고요.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흑이 전체를 잡는 것은 어려운데 이제 아무래도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집이 불어나는 것과 이제 백이 타계를 하면서 집이 지워지는 것은 큰 차이라서 그런 수순들에서 좀 형세 유불리 갈리겠습니다. 자, 대세점. 백이 차지를 하겠네요. 지금 이것도 과감한 수예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둘 수도 있었는데 지금 집을 좀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공격을 가고 싶기도 아니면 이렇게 참아두고 싶기도 한 모습인데요. 자, 경계선을 만들어갈지 아니면 백의 안형을 없애가면서 공격을 할지 이때가 정말 중요한 승부처였는데 이수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지금 붙여갔다는 것은 안형을 없앤 것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네, 지금은 살려주는 것도 좀 어렵게 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었는데 일단 집으로 엄청난 손해고요. 지금 나오게 되니까 흙의 모양도 좀 무너졌습니다. 아,
정말 노골적으로 네. 잡으러 가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을 인공지능은 정말 안 좋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양도 너무 안 좋고 웬만하면 잡히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인공지능이라서 지금 파딩 선수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선수, 이제 나오는 게 선수 되면 이제 안 되는 거라서 네. 지금 흑개 모양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흑도 힘을 마구 휘두르기에는 좀 얇은 부분도 있는데요. 네. 지금 파딩 선수는 찌르게 되면 이것도 근데 집으로 또 손해 수를 뒀습니다. 당장은 일단 손해죠. 네. 승부를 걸어가는군요. 지금 나왔을 때 사실 딱히 수가 없다면 네. 이 수는 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백도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좀 심하게 당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았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악수를 돕고 지키는 수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없어도 지킬 수 있었는데 악수를 두고 지켰고 지금 찝히게 되니까 살리는 것은 또 살리고 이쪽이 모양이 정말 안 좋아집니다. 찝고 나서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안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 네, 여기가 또 뒤로 가야 되고 이런 데를 두면 더 크게 잡히네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오늘 바둑만 좀 보게 되면 이 선수가 완벽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수도 좀 했고 네. 지금 이것은 여기 두면 다 잡힌 거 아닌가요? 네.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전체를 좀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흑이 잡으러 간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라서 사실상 말이 안 되긴 합니다. 네. 자, 이번 청도와 충칭의 대결에서는 이 오더로 봤을 때 모두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었던 선수들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허이한 선수가 당이페이 선수에게 0대3으로 밀리고 있었고 또 양딩신 선수도 랴오이아노 선수에게 3대6 그리고 판퉁이 선수도 리시아나오 선수에게 7대10으로 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청도가 2대2 주장승을 거두면서 이 라운드 승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청두 팀이 정말 네 선수 모두 잘해주고 있네요. 네. 잘 두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판팅이 선수 그렇고 최근 당이페이 선수도 정말 잘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네. 지금 마지막 패가 나왔는데 패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패감이고 지금 아.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더 큰 상황이라서 네. 지금 흑이 잡으러 갔는데 지금 오히려 잡혀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판핑이 선수가 100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빅매치 주장전 리시엔 하우 선수와 판팅이 선수의 대결도 함께 보셨는데요. 자, 오늘 대결에서는 리시엔 하우 선수가 조금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초반부터 중반까지 사실 인공지능 일치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네. 오늘 대국만 놓고 봤을 때는 실수도 많았고요. 인공지능 일치율도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대결로 연기되었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규리그 14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신진서 선수를 비롯 해서 톱스타들이 전부 나오거든요. 네, 재밌는 경기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자 내일 이어지는 정규리그 14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홍석 해설위원, 저는 김예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